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샤인 SW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트리커즈 스토우 모델, 컬러는 안티크 컬러 슈샤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 표면에 있는 먼지를 말탈 브러쉬로 털어줍니다. 알코올 스프레이를 이용해 라이닝을 소독해 줍니다. 알코올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평소에 착용하면서 생긴 안에 땀을 닦아주기 위함입니다. 천이나 물티슈 등을 이용해 라이닝에 뿌려놓은 알코올을 닦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양말 먼지를 같이 닦아내주면 효과적으로 라이닝을 소독할 수 있습니다. 라이닝 클리닝 후 슈키퍼를 넣어 구두의 쉐입을 잡아줍니다. 슈키퍼를 넣어 구두에 주름을 펴주면 주름 부분에 클리닝 작업 및 크림 도포를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튼 크로스에 구두 컬러와 비슷한 왁스를 발라 가죽 표면에 오래된 크림을 녹여줍니다. 왁스에는 유기용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표면에 있는 오래된 크림을 녹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슷한 크림을 사용함으로 가죽 컬러의 색 빠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왁스로 표면에 크림을 녹여주면 부트블랙 투페이스 로션을 이용해 오래된 크림과 모공에 있는 오염을 닦아내줍니다. 부트블랙의 투페이스 로션 실버라인 컬렉션 클리너는 어데키드 온오프라인을 통해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조만간 온라인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클리너 작업이 끝나고 나서 델리케이트 크림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단, 슈샤인 SW에서는 유분 베이스 크림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구두의 상태에 따라 델리케이트 크림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케어를 하지 않아 가죽 표면이 딱딱하거나 건조할 때 델리케이트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분 공급 후 사피르 노이르 크림 1925 크림 꼬냑 컬러를 이용해 구두 전체에 크림을 도포해 줍니다. 1925 크림에는 시어 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색 이외에도 영양 공급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미드솔 엣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미리 엣지를 사포로 다듬어 놨습니다. 사포로 다듬어 놓은 엣지 부분에 사피르 노이르 크레마 1925 다크 브라운 크림을 발라줍니다. 미드솔의 컬러가 다크 브라운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크 브라운 크림을 선택했습니다. 사피르 노이르 크레마 1925 크림은 어데키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노이르 라인은 정책상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장에 방문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도포 후 먼저 다크 브라운 크림용 돈모 브러쉬로 엣지 부분만 브러싱합니다. 라이트 브라운 크림용 돈모 브러쉬로 어퍼 부분을 브러싱합니다. 돈모 브러쉬는 크림을 도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색의 이염이 발생합니다. 컬러별로 돈모 브러쉬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사용하는 브러쉬는 슈샤인 SW 오리지널 돈모 브러쉬 샘플입니다. 곧 발매될 예정이며 판매 예정이 있습니다. 발매 후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모 브러싱 후 표면에 남아있는 크림을 좀 더 가죽에 넣어주기 위해 말털 브러쉬로 구두 전체를 브러싱합니다. 돈모 브러쉬 했을 때보다 말털 브러쉬로 2차 브러싱 했을 때 훨씬 더 은은한 감탄감이 올라온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트블랙 피니싱 브러쉬로 마무리 브러싱을 합니다. 피니싱 브러쉬는 표면의 광택을 다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염소털과 말총을 배합한 고밀도의 부드러운 브러쉬이므로 표면에 있는 왁스 성분을 구두 전체에 퍼뜨릴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부트블랙의 피니싱 브러쉬도 어디케이드 온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 또한 조만간 온라인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모든 브러싱이 끝난 후 코튼 크로스로 구두 표면에 남아있는 여분의 크림을 닦아줍니다. 여기까지가 슈 케어입니다. 슈샤인 SW에서는 메인터넌스라는 메뉴입니다. 구두를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케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샤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트블랙의 하이샤인 베이스로 광택을 낼 부분을 중심으로 베이스를 만듭니다. 베이스 작업이 끝난 후 라이온쿠츠 크림사의 엑설런트 왁스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베이스를 더욱 두텁게 하며 컬러감을 더해줍니다. 라이온사의 크림은 하드한 왁스입니다. 하드 왁스는 발림성이 좋지 않지만 베이스 작업에 특화되어 있어 광택을 빠르게 올리기 좋습니다. 하드 왁스로 베이스 작업이 끝난 후 사피르 노이르 슈폴리스 왁스 라이트 브라운을 이용해 베이스를 다듬어줍니다. 라이트 브라운 왁스를 사용한 이유는 컬러 그라데이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피르 노이르 슈폴리스 왁스는 유기용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부드러운 왁스입니다. 부드러운 왁스는 크림과 왁스를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드 왁스로 두텁게 쌓아 올린 베이스를 부드러운 왁스에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 소량을 가지고 컨트롤하며 베이스를 평평하게 다듬어 고급진 광택감을 영출하도록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피르 노이르 슈폴리시 왁스 옐로우 컬러를 이용해 베이스 조절 및 마무리 컬러 그라데이션을 연출합니다. 사피르 노이르 슈폴리시 왁스 또한 어데키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베이스 작업이 끝난 후 하이샤인 전용 크로스를 손가락에 말고 소량의 물과 왁스를 이용해 베이스 해준 부분을 연마해줍니다. 가벼운 터치로 연마를 하고 물과 왁스가 부족해지면 조금씩 더해가면서 원하는 광택감이 나올 때까지 연마를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광택감이 나오면 돈모 브러쉬를 이용해 왁스의 경계면을 다듬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염소털 피니싱 브러쉬를 이용해 광택을 다듬고 명암비를 연출합니다. 염소털 브러쉬에 소량의 물을 묻혀 브러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을 묻히는 이유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이용해 왁스를 보다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퍼뜨려 광택에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샤인 크로스를 다시 손가락에 말고 소량의 물만 묻혀 마무리 연마를 합니다. 마지막 연마는 브러싱 자국을 지우고 광택의 투명도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트리컷의 컨트리 라인은 캐주얼한 복장과 잘 어울리는 슈즈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스 슈즈처럼 하이샤인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택감과 컬러의 그라데이션을 고려하여 다양한 왁스를 사용했습니다. 구두의 소재, 쉐입,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